요한복음 은혜 365, 307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사역자 이종진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을 받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제자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생겨날 신자들까지라도 챙기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폭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새롭게 믿을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은혜의 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믿음을 가져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당신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신 아들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믿게 되면 하나가 되는 제자들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당신의 하나됨처럼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았고, 제자들에게도 그 영광을 주십니다. 아들은 영광을 전달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영광을 받은 제자들의 하나됨이 은혜입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된 모델이 제자들의 하나 되는 일에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뜻과 목적에서 일치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셨던 뜻과 목적에서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치가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도 역시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심이 은혜입니다. 제자들의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는 세상은 아버지가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됨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받는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받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구하는 뜻과 목적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